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훈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랜저가 정말 잘 팔리긴 하지만 이 차가 과연 일본에 가면은 잘 먹혀들까요?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비슷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지난 2월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신형 크라운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뭐 GR 야리스나 GR 코롤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야, 이걸 가져온다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팔릴까?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크라운이라는 자동차 뭐잘 아시겠지만 일본 내수 시장이 주력인 고급 세단이고 이 일본 내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온 그런 자동차죠. 1955년에 처음 등장해서 무려 16세대에 달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긴 세대를 거듭하면서 판매된 자동차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정말 많지 않죠. 이 크라운은 사실상 지금의 토요타의 역사를 함께한 자동차입니다. 1936년에 토요타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이미 미국에는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닐 시기였으니까 후발주자로 뛰어든 셈이죠. 이때 처음 만든 차가 AA라는 자동차였는데 당시 미국 차를 완전히 분해해서 새롭게 설계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탄생한 자동차였어요. 근데 이게 잘 먹혀들지 않았죠. 심지어는 일본 내수에서 미국 차와의 경쟁도 힘들었고요. 그나마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당시 일본이 미국 업체들을 모두 쫓아냈고 이때 트럭 생산량이 조금 늘긴 했는데 1945년에 폐망하면서 판매량도 뚝 떨어졌죠. 전후에는 복구를 해야 하니 트럭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고 이때 토요타가 다시 자동차를 만들고자 합니다만 당시 일본을 관리하던 연합국 사령부가 야, 패전국이 무슨, 얘는 트럭이나 만들어 하고 승용차 생산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토요타가 승용차 생산을 허가받은 게 1947년인데 이때까지도 수입 부품을 조립하는 데 그쳤고요. 1955년 일본의 도로 환경에 맞춰 개발한 첫 독자적인 승용차가 등장하는데 이게 크라운이에요.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세대를 거듭하면서 판매됐고 내수 시장이 주력인 고급차다, 이런 점에서는 이 현대차 그랜저와 상당히 비슷해요.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일본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데 이 차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차 일본에서 어떤 이미지야 라고 하니까 약간 좀 아저씨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라운은 그랜저와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지난해 크라운을 브랜드화하면서 이 4개의 파생차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뭐 크로스오버, 세단, SUV, 웨건 이렇게 4가지 라인업이 나올 예정이고 기존에는 내수시장이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뭐 북미를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도 이 크라운을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단 오는 6월에 크로스오버가 들어온다고 해요. 세단과 SUV의 특성을 결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하고 2.5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2.4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들여온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존에 뭐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연흡기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에 CVT를 결합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는 크라운은 터보 엔진의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까지 결합을 했어요. 시스템 최고 출력이 340마력에 달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한 거냐면요, 지금 렉서스에서 나오는 LC 아시죠? 렉서스 LC500H 같은 경우에 3.5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인데 이 모델이 359마력을 냅니다. 크라운이 얼마나 강한 성능을 내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름만 크라운일 뿐이지 뭐 다양한 차체의 강력한 성능 뭐 이런 걸 갖춰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크라운의 오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다양한 차체 타입과 강력한 성능 이런 부분들이 크라운의 오랜 전통이었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크라운은 출시 초기부터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세단과 웨건은 물론이고요, 쿠페에 픽업 트럭까지 있었어요. 다양한 차체 타입도 크라운의 전통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셈인 거죠. 픽업 트럭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2세대에서 3세대까지 있었는데요. 뭐 이 시기에는 뭐 우리나라의 브리사도 그랬고 포니도 그랬고 뭐 승용차 기반의 픽업 트럭이 흔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고급 세단을 기반으로 픽업 트럭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드물게 포도어 픽업 트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포도어 픽업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을 하드톱으로 설계해서 이 톱을 닫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트렁크가 좀 긴 세단인지 픽업 트럭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크라운 쿠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봐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된 이 4세대 크라운에 있었는데요. 실루엣을 보면 정말 비슷한 시기에 판매됐던 머스탱이나 카마로 같은 미국산 머슬카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전면부를 보면 상당히 독특한 조형들 때문에 뭐 베르토네라든지 이탈 디자인 같은 그 시대의 이탈리아 카로체리아들이 만든 쿠페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웨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판매됐습니다. 2세대에서 크라운 웨건이 처음 등장했는데 11세대까지 명맥이 이어졌거든요. 크라운이 12세대로 풀체인지된 2003년도에 들어서도 2007년까지 11세대 크라운이 그대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고성능 버전인 에슬리트 기반의 웨건도 있었어요. 이야기 나온 김에 크라운 에슬리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크라운 에슬리트는 전통적인 고급차 소비층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저는 크라운의 주 타깃층이 뭐 관용차 아니면 뭐 이렇게 중년 남성들 이 정도가 주 고객층일 것 같았는데 일본 현지에 있는 제 친구 이야기로는 이 크라운 에슬리트 때문에 젊은 층이 크라운을 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디자인도 일반적인 크라운보다 훨씬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순정 컬러로 하늘색과 연두색은 물론이고 스페셜 버전이긴 했습니다만 핑크색까지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엔진도 달랐어요. 이 11세대 크라운 에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토요타 수프라에 썼던 직렬 6기통 엔진을 같이 썼고요.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렉서스 GS에 탑재됐던 3.5L V6 자연흡기 엔진을 썼습니다. 15세대, 그러니까 이 신형 크라운 직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대급 성능을 냈어요. 이 렉서스 LC500H에 썼던 3.5L V6 자연흡기 엔진과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공유했는데요. 이 시스템 최고 출력이 359마력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워낙 강력한 성능을 내다 보니까 일본 모터스포츠 무대에서는 이 크라운을 레이스카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오랜 기간 역사를 이어온 모델이다 보니까 크라운은 이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읽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에도 크라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 하루키는 여기에 크라운을 소개하면서 실내는 고급스럽고 시트 쿠션은 뛰어나다. 바깥 소음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1984년형 크라운 로얄 살롱에 대한 특징을 기술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음향 장비의 음질이 뛰어나다라거나 차음에 관해서라면 토요타는 세계에서 손꼽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토요타의 고급차 설계 철학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토요타라든지 렉서스라든지 이 두 브랜드가 이 마크레빈슨으로 요약되는 고급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정숙성에서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 쓴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토요타 크라운을 상당히 잘 알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토요타 크라운은 마냥 파격만 이어오는 게 아니라 이 오랜 기간 이어온 전통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잘 해석한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6월 5일에 출시될 신형 크라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요? 크라운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 차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시승차를 섭외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이 차에 대한 의견, 평가 남겨주시면은 한국 토요타 자동차에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